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규리 씨, 요즘 날씨가 네. 더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조금 힘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잘 지내시죠? 네, 잘 네.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더워지는 네. 시기에 작년만 안 걸리면 되기 때문에 네, 요즘 이렇게 음식을 좀 조심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음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냉장보관하던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요즘은 그대로 식탁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음식이 쉽게 상하고 이게 식중독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야, 합니다. 정보예요. 네. 아니 저도 좀 준비하게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지. 아, 우리 정택 씨한테는 다음에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식중독은 사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사실 경각심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예, 네. 자, 올바른 음식 재료들이나 예. 음식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예. 네,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해동하기. 해동하기. 해동. 해동을 네. 잘해야 한다. 맞아요. 근데 보통 해동하면 네. 저는 그래요. 네. 실온에 좀 꺼내 놨다가 요리해 먹고 아니면 뭐 빨리 해동하고 싶으면 네. 물에 조금 담가 놓고 바로 땡이네. 이게, 이게 땡이에요? 바로 땡땡땡입니다. 아, 네. 저 진짜 이럴 네.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 정택 씨가 말한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제대로 된 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냉장실에 넣어 해동을 하거나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상온에 두고 이렇게 해동을 한다거나 예. 빨리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수에 해동을 하거나 또는 물 속에 이렇게 식재료를 직접 넣어 해동하는 방법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번 해동시킨 식품은요 재냉동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동된 식품을 다시 얼리면 온도가 낮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이 박테리아가 이 안에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야, 오늘 진짜 네.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네. 냉동 해동한 거 네. 조금 남으면 네. 아깝잖아요. 맞아요. 아,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다시 냉동시키는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로 재냉동 안 됩니다. 네. 예.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요. 이렇게 평소에 손 깨끗이 자주 씻고요. 물과 음식은 또 끓이거나 익혀서 먹는 습관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사나이언 하느님 이제 새끼가지고 가마에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모든 걸 손끝으로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대째 뜨거운 불길 아래에서 김해의 자랑 분청 도자기를 빚고 있는 배창진 작가인데요.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도자기의 세계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어디선가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 허허벌판 펼쳐진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요? 아, 지금 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흙을 파고 있습니다. 이 흙은 도자기의 일차적인 흙이기 때문에 이 맥에 따라가 흙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해는 그 가야의 철기 문화입니까? 이 흙 속에 철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김해의 특징인 가야 토기와 분청 사기에 적합한 흙이 함유가 돼 있는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김해에는 분청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자와 청자 그리고 토기에 대한 역사가 깊은 이곳 바로 경남 김해시인데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 흙부터 마련해야 된답니다. 김해흙에는 철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력도 강해서 도자기 만들기에 아주 탁월한데요. 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전체 산이 이 분청을 만들 수 있는 용이한 이 그 산맥이었는데 지금 개발이 돼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이렇게 팔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차사발 정도 만들 수 있는 삽으로 이래 포대로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없어지겠죠. 예전에는 마음껏 흙을 파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요.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되면서 김에 흙을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귀한 흙을 가지고 도착한 배창진 도예가의 작업실. 그가 쉬지 않고 곧바로 이어가는 일은 흙을 반죽하는 작업인데요. 수백 번 두드려서 완성한 흙을 곱게 빚어줍니다. 이 흙도 조금 풀어줘가지고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몸을 흙을 풀어주는 겁니다. 손으로 수백 번 넘게 직접 반죽하면서 만든 흙이기 때문에요. 더 곱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빚을 수 있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할까 했는데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길이다 생각하고 전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후회해본 날 이제 와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러고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자꾸 새롭고 또 연구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고 그게 도공의 그 길이라고 봅니다. 늘 인내하고 연구를 해야 발전한다는 도공의 길. 외롭고 힘든 길이기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전통의 길을 이어가다 보니 이젠 도자기에 빚는 일이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짜잔! 순식간에 만들어진 그릇. 멋있죠? 이 그릇 자체의 몸뚱아리에 그 분을 하얀 팩토를 발라가지고 철 성분이 있는 걸로 그림 그리는 철학기법, 그 다음에 칼로 뾰족한 칼로 문양을 하는 박지기법, 그 다음에 도장으로 찍는 인화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해에서는 최고 그 발달된 기법이 인화기법, 도장을 찍어서 그 국화 문양을 이 그릇에다가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상감을 이용해서 상감 기법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죠. 그게 우리 김해의 그릇의 특징입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빚은 도자기는 건조한 곳에 두고 잘 말려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나무재와 장석 돌가루 구리로 만든 유약을 발라주는데요. 지금 이제 유약을 풀어가지고 도자기에 초벌된 도자기에 이제 이 유약을 바릅니다. 이 유약이 일률적으로 바르게 되면은 가마에서 붉은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진사라고 해서 우리 이 유약은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유약입니다. 배창진 작가의 아버지 배종태 도예가는요 김해 도자기의 산증인이자 최고의 도예가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배창진 작가의 작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꽂기 전에 마지막 공정입니다. 유약을 꼼꼼하게 발랐다면 이제 뜨거운 불길 속에서 도자기를 구울 차례. 불길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줍니다. 활활 타오르죠? 제가 흙을 만들고 그다음에 숙성시켜서 항아리를 만들고 또 건조해서 또 그리고 또 초벌해서 유약을 발라서 이게 들어가는 이 기간이 오롯이 혼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과정이 됩니다. 배창진 작가가 만드는 이 도자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우리 이게 1300도의 온도를 올리려면은 송진이 포함되어 있는 소나무 외에는 다른 일반 잡목이나 이런 거는 일체 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오롯이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 아니면은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불가마를 뜨겁게 만드는 나무마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도자기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그 일주일 기다려서 가마 문을 열어보면
그 가마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즐겁고 힘들고 애착이 가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마 내는 날은 항상 소주를 한 잔씩 합니다. 7일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되는 김해 분청 도자기. 완성 작품을 보고 나면 그 긴 기다림의 이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백자부터 쑥색과 붉은 팥색이 어우러진 진사 도자기까지, 이야 정말 아름답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회 진사 도자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양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문양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불길에 따라 가지고 탁한 불과 맑은 불이 움직임 가마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말하자면 원이 생기고 우주같이 이 작은 내 마음 속에 작은 우주가 네. 큰 전체적인 큰 우주로 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표현되어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해 지역 특히 진례 지역에서 나오는 흙, 흙 갖고 그 흙과 그 천연 유약과 그다음에 그 굽는 방법과 똑같이 재현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김해 명 사발. 불길에 따라 어떤 빛깔이 탄생할지 또 어떤 무늬로 그려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는 도자기의 세계. 창진 씨는 그 세계에 발을 딛게 해준 아버지가 참 고맙기만 한데요. 저는 모태 도공인데 아버지와의 추억이 저는 그 유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의 이런 그 추억보다 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작업하시고 내가 제가 그 나무 날라주고 흙 날라주고 도자기 날라주고 하는 그런 유년 시절의 추억이 더 많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부모이자 또 도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스승이자 또 제 삶의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길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또 가르침의 그 큰 스승으로서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공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저는 정직한 도공, 그다음에 올바로 할 수 있는 그 도자 세계를 펼쳐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도자기뿐이었다는 창진 씨의 아버지 배종태 도예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창진 씨 역시 자나깨나 도자기 생각뿐이라는데요.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걸까요? 도자기를 굽는 날이면 많은 손님들이 창진 씨의 작업실을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외국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들 열정적이죠? 걔는 묻는데 백자에는 표시가 나도 이런 진사에는 표시가 잘 안 나죠. 金海的这个龙窑的柴窑的地方，所以我很开心看到金海这边当地的陶艺家在烧窑，然后也看到了很多的他之前烧的一些作品。 我觉得和中国很不一样，因为我们很多时候是用匣钵来烧，但是这里呢，我看到全部都是裸烧，就是没有用匣钵，然后还会烧很多的这个白釉、青白釉，还有一些这种通红釉，所以在中国我们是不是这样的烧的方法？所以我觉得这个文化交流很有意义，就可以看到一些和中国不一样的东西。信下我。 使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自然にこう作り上げる色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ていて、美しいなと思います。まあこういう場所を連れてきてもらったので、すごく自分の制作にもこれからもこう刺激を受けていいもの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김의 분청 도자기. 외국 작가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 역시 불길과 흙만으로 도자기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천년의 역사 역시 그냥 이뤄진 게 아니겠죠?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면 배창진 작가의 작업실엔 손님들로 왁자지껄한데요. 직접 구운 도자기에 음식까지 담으니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다 구색을 갖춰놓으니까 예쁘긴 예쁘다. 우리 김해 분청 도자기는 좀 거칠면서 서민적인 느낌이 나는 도자기예요. 다른 고사의 도자기 등과는 조금 색다른 매력이 있죠, 아마. 특히 이대토광 소광 선생의 붉은빛 색깔의 도자기는 진한 붉은빛 도자기들과는 다르게 은은한 한국의 팥색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도자기가 구워지고 있는 뜨거운 불 속에서 삼겹살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보는데요. 이야, 이건 정말 맛이 없을 수 없겠죠. 김해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까지 나눠 먹으니 정말 꿀맛입니다. 제가 정말 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이 전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역할이 아닌가 싶고 또 앞으로 이 개성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후배들 또 이 전통을 하겠다는 후배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 도부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흙을 빚었던 어린 소년이 이젠 어엿한 도예가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깊고 다양한 전통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 도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김해 분청! 화이팅! 옛것은 낡은 것이 아닌 지켜야 하는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 이대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창진 작가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쭉 김해 도자기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유산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청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핑크빛 사랑의 도시. 남원을 대표할 만한 알콩달콩 재밌는 데이트 명소들. 가족, 연인과 함께 남원을 느끼러 떠나볼까요? 오늘은 남원 여기저기 데이트할 만한 곳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온 이곳은 남원 다음관. 남원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오늘 이 행복한 나들이에 나선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두 분 누구세요? 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오늘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남원 산 지는 오래됐는데 여기 남원 다음관도 새로 생기고 저희 남원에 유명한 강알루안이 있잖아요. 거기를 평소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옛날에 남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음관도 가보고 또 이번에 강알루안도 가보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작년 9월에 결혼했다는 은천 씨, 예진 씨 부부. 남원 다음관은 아내를 위해 은천 씨가 선택한 두근두근 첫 데이트 코스. 이곳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남원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남원이 걸어온 발자취와 오래된 기록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해 뒀답니다. 남원 다음관은 근현대 기록관으로서 남원의 기억과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지역 아카이브입니다. 또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지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2층에서는 남원 근현대 거리를 복원한 인력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를 만난 날부터 주요 전시는 2층의 테마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2층은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가득합니다. 1960년대 모습을 재현한 복고풍 다방부터 만화방, 사진관까지 그 시절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사진 스폿도 많답니다. 남원에 이렇게 오래 산 적이 많아서 남원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지금은 바뀐 점포의 모습, 옛날 모습을 보게 돼서 좀 신기하고 색다르고 재밌네요. 아주 귀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눈이 밤냥갱을 닮으신 분이에요. 눈망울이 밤냥갱을 닮은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비비가 부릅니다. 밤냥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복 사진관은 입구부터 레트로 감성이 뿜뿜. 남원 시민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도 만날 수 있고요. SNS 이벤트에 참여해 무료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아니 이거 봐. 여기 사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그러네. QR코드가 되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스마트 관광정보도 할 수 있어. 자, 이번엔 어떤 코스일까요? 지금 두 사람이 탄 건 바로 인력거인데요. 남원의 근현대 명소들로 꾸며진 가상의 공간을 인력거를 타고 이동하는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 아이도 어른도 아주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이라네요. VR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네. 근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다 해가지고 저렇게 적었지? 뭐 이게 지금도 있는 거잖아,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해. 제일은행 아직 있잖아. 옛날 나무 사람들 옛날 제일은행 하면 다 아시잖아. 우리 지금 제일은행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근데 제일은행 사거리라고 그게 명칭이 있더라고. 구 남원역부터 용성관, 정화극장까지 옛 남원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마치 거리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옛날에 남원에 그런 유명했던 관광지나 아니면 혹은 그런 건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력거 체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색다르고 신기했어요. 남원 다음관 안에는 방문객들의 손때 묻은 애장품들도 전시해놓고 있는데요. 남원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알찬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옛 남원 시장의 집무실을 재현한 곳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옛 타자기와 결제 서류 등 당시에 실제 사용하던 물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겐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재빈 형님 그 일하는 배준가 지금 브리핑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직서 여기다 빨리 내고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이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의 남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광안루원 가셨다가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원 다음관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광안루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연인들, 가족들이 들러 산책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이 안에는 특별한 체험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곳일지 궁금해지네요. 관광객들이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400여 벌의 다양한 한복과 소품이 구비되어 있고요. 포토존도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도 이곳에서 한복으로 예쁘게 갈아입어봤는데요. 액세서리들도 다양하게 많아서 한복과 코디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입는 건데 사실 결혼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신랑이랑 같이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안루원을 가끔 돌아다니면 입은 사람들만 봤지 제가 실제로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복도 골라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도 하고 또 이번에 또 광안루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좀 설레네요. 약간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기도 하고 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 차려 입으니까 진짜 새신랑 새신부 같네요. 이렇게 예쁘게 변신하고 본격적으로 데이트에 나선 두 사람. 햇살 좋은 날 찾은 광안루원의 풍경은 더없이 아름다운데요. 두 사람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이곳은 연인들이 함께 와서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넓은 곳을 둘이서 돌아본다? 아니죠. 소개해 주실 분을 따로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늘나라의 궁전을 의미하는 광활로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이자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많은 연인이나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모시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데이트를 하러 오셨으니 좋은 장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록빛 향기를 가득 머금은 남원의 대표 정원, 광한루원. 춘향전의 이야기가 담긴 이곳엔 광한루원 누각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보다가 또 쉬다가 여유롭게 둘러보기 딱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곳곳에 볼거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와, 여기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춘향의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월매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춘향의 어머니가 월매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월매집이라고 부르고 자, 그네를 뛰는 춘향이를 보고 홀딱 반한 이도령이 월매집에 찾아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곳 월매집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업고 노는 사랑가가 나오는 바로 그 집이 월매집입니다. 그렇군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많은 연인들에게 애틋하게 전해지는데요. 이곳 광한루원 곳곳에는 두 사람의 서정적인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을 생각하며 걷기에 참 좋은 코스들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여정은 어딜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 궁금. 해설사님, 이번에도 재미있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자, 이곳은 바로 오작교인데요. 조선시대 선조임금 시절에 송광 정철이 전라 관찰사로 있었어요. 바로 그때는 남원에는 장의국이라는 남원 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곳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운치 있는 홍해 모양으로 된 오작교를 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걸으시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부부가 걸으면 그들의 금술이 좋아지고 백년해로한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춘향관인데요. 이곳은 춘향전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와 뮤지컬 등을 소개하고 관련 소품들을 전시해놓고 있는 곳이랍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그려놓은 스크린 속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고전 소설을 영상으로 옮겨놓아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답니다. 사실 춘향전은 이것뿐만 아니라 약 120여 편의 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은 조선시대 때 작가 위상의 작품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들, 그다음에 춘향전의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되는 모습들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춘향전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춘향전에 관련된 어떤 서책이나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같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알콩달콩 재미있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은천 씨, 예진 씨 부부. 결혼하고 남원에 함께 산 지는 이제 1년이 돼가는데요. 남원 곳곳을 이렇게 속속들이 둘러보니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남원을 재발견한 특별한 시간이었다는데요. 오늘 데이트 어땠나요? 그 좋은 기회가 생겨서 광활로원도 와보고 다음관도 가보고 하니 데이트할 곳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해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너무 거닐기도 좋고요. 보니까 가족들도 많고 연인끼리는 사진 찍을 때도 그 스팟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설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경이 엄청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조명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을 게 더 많다고 하시니까 저녁에도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남원 데이트 즐겨보세요. 남원 데이트 코스로 마지막 점 콕 찍어줄 이곳. 이곳이 어디냐고요? 향긋함을 느낄 수 있는 꽃과 나무, 허브들의 천국인데요. 다양한 초록 식물들이 눈을 맑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예, 이곳은 지리산 바래봉 자락 아래에 있는 해발고도 5,600 위치에 있는 남원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허브밸리라고 해요. 허브밸리에는 허브 이외에 식물들이 1,300여 종이 심어져 있고 많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엔 허브 원료 추출 전시관도 있고요. 사계절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허브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열대 식물원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원으로요. 우리가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야자라든지 바나나, 파파야, 아니면 유칼립투스 등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서 우리가 이 그린의 색깔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어때요? 식물의 싱그러움이 느껴지시나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자연의 생명력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곳엔 연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즐겨 찾는데요. 식물을 감상하며 힐링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에도 그만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는 그 호주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그 치료제로도 사용했었던 나무고요. 뭐 비염이나 천식에도 도움을 주고 또 진정 성분이 있어서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나뭇잎만 먹는데 그래서 계속 잠만 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에 수목원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놀거리도 되게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일단 입구지만 예, 입구인데도 웅장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예, 기대가 돼요. 드넓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즐길 곳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이 나무들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정원사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허브밸리에는 우리가 아까 만났던 로즈마리나 라벤더 외에도 뭐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수국도 있지만 이렇게 숲이가 아름다운 자작나무도 만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감록상에 나오는 10승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 자리 잡게 되면 의미 있는 장소로서 또 자작나무 숲이 되겠죠. 이곳에서 즐거운 데이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랑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봄이 되면 화려한 꽃망울을 피우는 특별한 꽃도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데요. 과연 이곳이 어떤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물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는 허브밸리 제일 끝에 있는 전망대고요. 이 전망대 아래를 보시면 아직은 꽃은 피지 않았지만 산철쭉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꽃이 늦게 피기는 하지만 4월 말경 되면 붉은 빛의 철쭉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원의 아름다운 명소, 데이트 떠나기 좋은 성지들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지금, 내 삶에 위로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데이트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야, 진짜 연인들 네. 뭐 친구도 좋고요. 네. 예, 다 같이 이렇게 데이트 하시면 정말 좋은 곳만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남원의 근현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남원 다음관도 이렇게 볼거리가 알찼고요. 그리고 광안루원 풍경도 정말 좋았잖아요. 야. 정택 씨, 중간에 만약에 네. 데이트 장소를 한다면 어디가 괜찮았어요? 오늘 자꾸 데이트 공격이 들어와서 당황합니다. 네. 데이트라는 사실 말만 네. 들어도 좀 설레긴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 남원 다음 관? 네, 다음관. 예, 거기 인력거 체험. 아, 이거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네. 색다른 이렇게 체험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눈길이 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력거 체험 콘텐츠는요. 인력거를 이렇게 타는 건 아니고요. 네.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실제로 타신 이렇게 것처럼 네. 하는 거예요. 영상을 거죠. 보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체험이라서 타려면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예. 비용 궁금하시죠? 예. 걱정 마세요. 네, 남원 다음관 인력거 체험부터 사진 체험 그리고 레트로 만화방까지 모두가 무료입니다. 네, 다만 인력거 체험은요.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피해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남원 하면 또 춘향이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해마다 춘향제라는 큰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춘향제가 올해 와 놀랐어요. 저는 네. 94회를 맞았다고 하네요. 정말 뭐 네. 축제 역사도 정말 오래됐고요. 이렇게 남원의 춘향이와 이몽룡 하면 너무나 유명한 고전 속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네.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이렇게 사랑의 야.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안루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왜 안 네. 나오나 했습니다. 우리 교리 씨. 아니 이렇게 네. 여기서 데이트하면요. 이렇게 상대도 막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진짜. 막 그럴 것 같아서 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혼자 가시게요? 누구랑 또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 별로지. 네. 근데요. 이 예. 광안루원
이렇게 강할로원에 이렇게 네. 오작교 이렇게 네. 건너면요 네. 사랑이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강한루는요 정유재란 때 이렇게 불이 타서 이렇게 새로 지었지만 오작교는 처음 지을 당시 그대로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작교 길이는요 57m로 국내에서 현존하는 연지교 중에서는 아주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돼서 네. 오작교를 한번 손잡고 건너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사진 한 장 찍어놓으면 이거 평생 갑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고전의 주 무대가 되는 강할루원부터 또 남원의 근현대 모습을 간직한 남원 다음관까지 이렇게 네. 두루두루 둘러봤는데요. 요즘 나들이하기에도 또 데이트하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남원의 여러 명소들 중에서 예.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다면 콕 찍어가지고 아주 가셔가지고 소중한 추억 그리고 재미난 시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멋진 네. 추억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제천에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수상한 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름부터 수상한데? 근데 진짜 수상해. 들어봤는데 웃음소리도 나오고 노랫소리도 나오고 되게 행복한 곳인 것 같던데요? 아, 그 학교? 아, 근데 저희는 못 가요. 그 학교 학생들이 진짜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들을수록 수상하고 궁금해지는 학교. 도대체 어떤 학교기에 항상 즐겁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건지 정체불명의 학교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아니고 정말 그런 학교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여기는 어디죠?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이 친다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오직 학교 가는 시간만 기다린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수상한 청춘학교는 이름 소개 먼저 할게요. 수산 덕산 한수 실버를 위한 상쾌 통계 유쾌한 놀이터에서 한판 놀아보세요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놀이터이기도 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충북 제천의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에 거주하면서 누구보다 인생을 즐기며 노을 준비가 된 만 65세 이상의 청춘들만 입학 가능하다는 사실. 일반 학교보다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요일마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직접 수강 신청까지 한다고 해요. 주로 어떤 수업들이 개설되나요? 노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 수업이 많고요. 연세가 높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건강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마치 유년 시절로 돌아간 듯. 이게 바로 학교 다니는 재미겠죠? 자, 그렇다면 손꼽아 기다린 오늘 수업은 짜잔! 도자기 수업과 청춘 댄스 수업! 수업 시간이 다가오니 3355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들. 이곳은 도자기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인데요. 주 재료인 찰흙으로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드실지 정말 궁금해요. 네, 오늘은 부엉이를 만들 텐데요. 부엉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지혜, 재물,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복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부엉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칠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세요. 몸체는 제가 짜온 거 있죠? 거기에 맞춰서 재단을 하시고 요 바닥에다가 올려서 만드시면 되세요. 학창시절 미술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 마주보며 만드는 이 시간이 참 의미 있죠. 그리고 찰흙을 만지다 보면 재미도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도자기를 하면 창의력과 손을 움직여서 그 뇌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도자기를 해다가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만드는 재미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아담씨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예쁘게 만든 부엉이에 색을 입혀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부엉이가 완성됩니다. 아마 혼자 집에서 만들었다면 재미는 물론 의미도 덜했을 텐데 이렇게 여럿이 함께 만들어서 더 멋진 작품도 만들어지고 힐링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청춘학교에 오셔서 창작활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리시는 것 같고요. 이 장소를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서로 친구를 맺고 어울림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 같고 다들 좋다고 하십니다. 어머나, 어여쁜 부엉이 친구들 정말 귀엽네요. 같은 시간 청춘 댄스 수업도 한창입니다. 네, 여러분 놀 준비 되셨어요? 네. 놀아볼까요? 네. 좋다. 갑시다. 음악에 몸을 맡겨볼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유명한 댄스 가수. 박치, 몸치도 상관없다. 그저 음악에 취해 몸이 가는 대로 즐길 뿐이다. 다들 정말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신나는 수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춤 춰보시니까 어떤 게 좋아요? 무릎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신나고 너무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지금 뭐 익숙하진 않지만 배우는 건 너무 재밌네요. 개형변형 워킹 들어가겠습니다. 개형변형 설명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음악 맞춰서 미국 여행으로 떠나갈게요.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수업인데요. 멋진 스카프와 앞치마를 두르고 음악에 몸을 맡긴 학생들. 세월은 흘러도 마음만은 청춘인 그들의 댄스, 댄스. 댄스 산물경에 푹 빠진 학생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철철 넘치니 보는 저희도 기분 좋네요. 지금도 물론 잘 추시지만 왕년에는 진짜 한춤 추셨겠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을 자주 갔다고 봐야 돼요. 한 달이면 두세 번씩 갔어요. 지금은 병원을 안 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운동이 돼요. 지금 춤에 푹 빠져서요. 어디 가든지 춤을 추고 있어요. 겨울에는 농한기 때는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는데 이글 생겨가지고 준비해서 오는 그 설레임이 있어요. 여기 오는 게 우울하고 좀 소외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열정 넘치는 수업 끝. 학창시절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있죠. 바로 즐거운 점심시간. 어떤 메뉴도 혼자보다는 같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먹는 밥은 더욱 꿀맛인데요.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으니 더 행복해 학교 보이시네요. 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좋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잖아. 내가 하고 싶은 또 그동안에 못했었던 취미생활도 많이 제공해주고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마다 반찬이 달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이 춤추고 배우고 하던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니까 정말 더 맛있고 정말 여기 올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관이나 학교는 잊어라. 학생과 직원들의 공간 분리가 아닌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인지 보다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의 또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친구 같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이 언니 오빠들처럼. 그래서 그냥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어요. 즐거운 점심 식사 후 오후 수업 전까지 자유 시간인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체력 보충은 물론 조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복지가 있는 학교는 처음이죠. 이걸 해야지 안 피곤해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누가 며느리가 밥해줘요? 시어머니들은 와이 며느리한테 밥을 먹을 생각 여기 오니까 밥을 주잖아.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드디어 오후 수업 시작. 먼저
그림 그리기 수업인데요. 수업 시간보다 다들 일찍 오셔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못다 하는 걸 우리가 와서 채우고 선생님이 오시면 또 새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나이는 먹어도 열정은 넘치고 매일 여기 오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넙니다. 뭐 지난 시간에 못한 게 있어서 마음에 쓰여서 일찍 오셔가지고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더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찍 오신 것 같아. 정말 제가 바라던 수업 방향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나의 옷 디자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봄 옷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을 보면서 영감을 떠올려 알록달록 나만의 봄옷을 그려보는데요. 다들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해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기분으로 지금 꽃을 보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를 참 많이 배워가고 있구나 그래갖고 굉장히 기쁩니다. 하얀 스케치북에 밑그림부터 다양한 색깔로 채워보는데요. 멋지게 완성된 작품을 보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림 그려보니까 어떠세요? 나는 정말로 우리 양반한테 이거 지어서 줄 거예요. 가져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잡념도 없고요. 딴 생각할 새 없고 내가 그린 것만 보면 기뻐요. 잘 그리진 않았는데 이 옷 입고 댄스 하러 가고 싶어요. 남자들이 손잡아 줄 것 같아. 각자의 개성을 담은 옷 완성!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그림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단순한 그림이라도 함께하니 배로 즐거운 수업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체육 수업이 한창인데요. 신나는 오후를 더 신나게 만들어주는 생활체육 시간. 노인생활체육은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노년의 고독, 우울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은 저희가 전문체육이 아닌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 건강체조부터 시작을 해서 몸풀기로 하고 뉴스포츠 수업도 같이 있어서 2교시에 뉴스포츠 수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따분한 운동은 저리 가라.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활체육 시간입니다. 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평행성이나 뭐 순발력이나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면 재미없는 운동이 더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어울려 게임 형식으로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함께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어떠세요? 집에서 있으니 심심하고 혼자 있잖아요. 와서 노니까 시간이 잘 가서 좋아요. 나 댕길 수 있는 한은 댕기지요. 웃지 않고 있었는데 웃게 됐고 대화를 하기 싫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여러모로 다 좋아요. 아우 여기를 왜 진작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참 여기 오는 게 기다려져요. 옛날에는 학교가 앞에 있어도 학교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애들 책가방 들고 다니는 거를 뭐 부러워했는데 이제 학교라고 날마다 이래 오는 게 좋잖아요. A, B, C, D, A, F, G 이런 것도 하고 집에 혼자 우두카이 들어와서 우울증병이 더 걸려요. 그래 이런 데 오니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좋잖아요. 행복해졌지 너. 인생 100세 시대.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가 들죠. 이들에게는 첫 번째 청춘이 지나고 지금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온 두 번째 청춘은 누구보다 빛나고 찬란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청춘을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수상한 청춘학교. 네. 아, 진짜 수상했는데 네. 딱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부. 네, 아,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글 수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체육, 미술은 또 기본이고요. 이야. 거기다 드럼, 또 스마트폰 사용 방법, 또 요일마다 이렇게 다른 수업들을 또 들을 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사회생활을 하다가 네. 은퇴 후에 시간이 흐르면 네. 점점 더 세상과 좀 단절되고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울감도 좀 찾아오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 맞아요. 제천의 수상한 청춘학교는요. 이 기본적으로 또 실버복지센터보다는 뭐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예.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단순한 사회복지를 넘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찐 행복을 위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늘어나고 있죠. 요즘 노령인구 네.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실버복지센터도 많이 좀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네. 예, 합니다. 그래야 뭐 세대를 극복하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의 예. 표정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진짜요. 또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내내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앞으로 제천을 비롯해서 전국의 실버복지가 좀 활성화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모두 제2의 청춘 예, 네. 잘 누리시면서 맞아요.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 했으니까요. 제가 멋진 볼거리 한 곳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말이 필요 없는 축제입니다. 강릉 단오제인데요. 강릉 단오제가 6월 6일 목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남대천 행사장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 섬유축제입니다. 한산 모시문화제. 자, 이 한산 모시문화제가 6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산 모시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근처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가보셔서 한산 모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고 또 직접 예.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네. 아주 풍성하게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어떠셨나요? 이렇게 정보를 전하고 나면요, 네. 마음도 뿌듯하고 뿌듯합니다. 거기다 네. 나도 가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바빠져요. 맞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